이국재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쿨한 부부로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잘한 일에 핏대 높이지 마세요. 부부간의 핏대를 올리다 보면 혈압만 오르고 남는 건 성질 더럽다는 소리만 듣게 되겠죠.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서로 상처를 줘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여유와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의 습관은 무조건 존중해 주세요. 수십 년 동안 안 고쳐진 게 지금 와서 갑자기 고쳐지겠습니까? 나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더군다나 습관과 인격은 다르잖아요. 상대의 습관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셋째, 웬만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덤에 갈 때까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미리 털어버리세요.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싸우려거든 징징거리거나 짜증만 내지 말고 분명하게 화를 내세요. 어설프게 봉합해놓으면 병만 커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째,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하세요. 고름이 오래된다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여섯째, 바라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물론 바라는 바를 얘기했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상처받을 일이라면 은근히 기다리다가 스스로 상처받는 것보다 직접 거절당해서 받는 상처가 더 떳떳하지 않을까요? 일곱째, 상대가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항상 부부가 같아야 한다는 것처럼 큰 모순도 없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른 색이 조화된 데 있죠. 또 물과 시멘트가 합쳐지면 콘크리트가 되고요. 부부는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찾으세요. 여덟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세요. 부부간에도 업무 규정을 가지듯이 합의된 생활 규칙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경제권은 누가 쥐고 용돈은 얼마를 써야 하며 시댁이나 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시고요. 요리,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육아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에 역할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아홉째, 홀로 서기를 미리 연습하세요. 별거, 이혼, 사별 등 부부도 언젠가는 홀로 됩니다. 그러니 가끔은 떨어져도 보세요. 그리고 남자들은 요리하는 법을, 여자들은 전기나 기구 다루는 것들을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열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친구가 돼보세요. 그때 비로소 서로를 속박하지 않으면서 친밀감은 배가 될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어찌 보면 평범한 듯 하지만 막상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 쿨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네요.